오늘도 그림남매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오늘은 어떤 관용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라라에게 물어보자. 그래. 라라야, 알려줘! 그림남매, 안녕? 안녕! 좋아. 오늘의 관용어는? 라를 모으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뭐 이렇게 너무 많아. 카메라도 모을 수 있고, 벽돌도 모을 수 있고, 집도 모을 수 있고, 돈도 모을 수 있고. 그게? 라라야, 힌트 좀! 좋아. 이 관용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모두 같이 가졌을 때 쓰는 말이야. 합을 모으다? 합을 맞추잖아. 손! 손? 난 손 같아, 손. 코를 모으다? 다른 눈썹? 나라에선 인사법이 코를 부비부비 하는 거래. 꾸기꾸기. 좋아.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그려봐요. 좋아. 대고 그리는 거야? 좀 간지럽다. 우준아, 우준이는 왜 코라고 생각했어? 어떤 여행 프로그램에서 코를 부비부비 하면서 인사하는 걸 봤어. 합이 잘 맞으면 뭔가 인사하는 것처럼 되게 반갑지 않을까? 그럼 코를 모을 정도로 의견이 같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 거야? 맞아, 맞아. 좋아. 짠. 그럼 윤슬이는 왜 손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서로 의견이 맞거나 합을 할 때 막 하나, 둘, 셋, 얍! 하고서 막 손을 모았다가 펼치잖아. 아, 파이팅 하는 거? 응. 그래서 합을 맞출 때? 우리가 합이나 협동을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협동을 할 거라는 신호로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맞대는 거지. 아, 다 같이 의견을 맞추자는 뜻으로 손을 모은다는 거구나. 응. 그럼 우준이는 코를 모을 만큼 친한 사이가 있어? 윤슬이?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예측했구나. 윤슬이랑 나는 친하니까 코를 모을 수 있지 않아? 가족이잖아. 우리는 그림남매 가족이니까 그랬지. 아, 윤슬이랑 우준이는 코를 모을 수 있는 사이인 거구나. 맞아. 그럼 윤슬아. 응. 윤슬이는 손을 모은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숨바꼭질을 할 때 친구들이 없어서 만약에 친구들을 구할 때 우리 같이 협동해보자, 같이 재밌게 놀아보자 하고선 손을 모고 예! 하고선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그럼 우준이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 사용할 수 있을까? 만약에 친구와 어떤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의견이 딱 맞아떨어진 거야. 어? 우리 둘이 의견이 통했네? 그럼 우리 이제 코를 모으는 사이가 된 거야? 이렇게? 좋아요. 그럼 오늘도 과연 어떻게 재미있는 그림을 그렸을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래. 짠. 나는 이렇게 그렸어. 여기 두 친구가 의견을 모으다가 둘이 합이 딱 맞아떨어진 거야. 이처럼 합이 맞거나 의견이 맞을 때 코를 모으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두 손이 맞대고 있는 장면이 있지. 그리고 여기 위에 합이라고 써 있잖아. 그것은 우리가 같이 협동을 한다는 말로 이렇게 신호를 주면서 예! 하고는 손을 모았다가 이렇게 피는 장면이야. 만약에 친구들이랑 무거운 걸 들려고 했을 때 혼자 무거운 걸 들려고 했는데 안 돼서 친구를 구하려고 할 때 친구가 바로 와서 도와주려 한 거야.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펼쳐서 다음에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한 거지. 우리 이제 손을 모으는 사이가 됐구나? 오빠가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친구랑 같이 무거운 짐을 옮긴 거지. 그렇구나. 좋아. 아주 귀여운 설명이었어.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 두 사람 중에 있었을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뾰로롱! 오늘의 관용어는 입을
모으다야. 사람의 입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고 말을 하는 기관이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입은 의견을 말하는 통로야. 그런데 입을 모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걱정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이 맞아서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있어. 누가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라면 모두 다 칭찬을 할 거야. 또 정말 시끄러운 장소에 간다면 모두 다 시끄럽다고 불평을 하겠지? 이렇게 둘 이상의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같은 의견을 말할 때 입을 모으다라고 표현해. 만약 한국에 온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보며 감탄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정말 멋있죠? 이곳은 세계인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라고 말이야. 아, 그래서? 그러면 입으로 뽀뽀도 할 수 있겠네? 우리도 부모님께 입을 모아 할 말이 있잖아. 맞아. 하나, 둘, 셋!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늘의 관용어는 입을 모으다! 둘 이상의 사람이 모두 같은 의견을 말할 때 쓰는 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